안녕하세요. 니니하우스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자취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계기로 유튜브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는 한 5년 정도 했고 지금은 두 번째 집이에요. 저희 집은 학생 때 저의 모습의 뭐 작은 반항 같은 걸로 이루어진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차차 집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다들 복층 오피스텔에 대한 환상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살면서도 아직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의 구조나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게 빠진 게 아니라 예로 들어 저 위에 난간이 보통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1층 한쪽 면도 다 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애매해요. 그럼에도 세 번의 공간 변화를 주며 잘 살고 있답니다. 우선 여기가 저의 현관이고 복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두는 게 좋다, 풍수지리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원래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는 용도인데 저는 이제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양파랑 고구마를 여기에 두고 햇빛을 보지 않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보내줄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저의 신발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저는 신발이 좀 많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신발 이런 정리함을 따로 구매해서 지금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구두 종류를 두었고 여기는 높은 부츠나 잡동사니들 같은 거를 보관을 해놨어요. 이거는 빨래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은 바로 화장실이라서 화장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도 행잉 물건들을 많이 두었어요. 이거는 소리랑 변기 닦는 거 이렇게 두었고, 저는 쓰레기통을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갖다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여기 안에는 그냥 별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서 보기 싫은 것들 다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제가 맨날 사용하는 것들 둔 건데 뭐가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이렇게 다 꺼내져 있으면 좀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얼굴 로션 바를 때 항상 사용하고 있는 기기입니다. 이렇게 만지면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비누 이렇게 행잉되어 있는 걸로 해서 항상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이 반대편에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탈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뽑으면은 바로 되는 건데 엄청 좋은 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행잉도 바로바로 위에는 또 수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 공간이 저의 거실 공간이고요. 따뜻한 우드 감성의 플랜테리어를 초점에 맞춘 디자인을 했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적적하기도 하고, 한 약 두 달간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너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드 느낌의 인테리어는 저 나름의 반항을 했었던, 어렸을 때부터 계속 화이트 인테리어인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는 좀 따뜻한, 포근한 집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집의 디자인을 원했어가지고 지금처럼 좀 아늑한 공간으로 거실을 포천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우드 인테리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바꾼 제품이 바로 이 식탁이에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의자를 그 다음에 바꿨는데 이 친구도 역시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 우편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리비 고지서를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매종드 제이님과 플랩님이 합작으로 하셔서 공구를 진행하셨던 물건이었고, 이 나무 결들도 다 표현이 잘 되어 있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등하는 저의 우편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꽃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작은 돌인데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넣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그때 스트레스 있을 때 약간 한 번씩 사용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당근마켓을 정말 잘 이용하는 편인데 이 조명도 국내 당근마켓에 올라왔어가지고 이거를 한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에 데리고 왔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화이트 인테리어를 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쇠테리어 아이템의 모듈 책장인데 지금 이것도 우드로 바꾸려고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드 책장인데 지금은 위에서 원래 화장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하나는 이제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공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거울이 있고 제가 그림을 그렸었던 건데 요즘은 이렇게 뒷면을 보이게 하는 게 유행이라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거는 무지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너무 좋아요. 아무거나 보관을 해도 깔끔해 보이니까 이렇게 막 엄청 다양한 거 넣어놨는데도 전혀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덮고 저는 주로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이거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이 그림이 너무 이뻐서 갖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파스텔로 그려가지고 선물 준 그림이에요. 진짜 파스텔. 진짜 텍스처가 살아있습니다. 이거 조명은 마켓비에서 구매한 조명인데 그 식물 조명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식물 조명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얘가 고개를 잘 못 들어요. 이렇게. 근데 뭐 식물은 주로 아래에다가 두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있고 뒤에는 포스터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뭐 주로 보고 싶지 않다거나 이쁘게 뭐 벽 꾸미기 할 때 그때그때 포스터 계속 갈아서 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제가 주로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공간이에요. 바람이 많이 통하는 게 정말 중요해서 바람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최대한 배치를 했고 이거는 이제 시즈홈에서 예전에 제품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소파인데 여기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정말 딱 목, 허리 다 받쳐주는 뭔가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것만큼 편한 게 없는데 이제 후기를 찾아보니까 쿠션이 금방 꺼진다라고 후기가 있어서 저는 근데 아직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책장인데 제가 사는 것보다 사실 파는 게 더 많아요. 이것도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아무도 구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버터홈님께서 공구를 진행을 하셔서 제가 그걸 통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는 리튼러그의 민트퍼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공간을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원래 여기에 TV를 놓는 공간 같은데 TV를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은 또 없어요. 도대체 이 공간이 뭔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센치를 재서 꼭 맞는 토퍼 를 놓고 이제 소파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저의 바지나 뭐 양말 같은 거 보관하고 모자 같은 것도 같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쿠션 같은 거 엄청 부드럽거든요. 얘가? 이거는 자라홈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 밑에 있는 이것도 자라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윗공간에는 너무 뭐가 많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길래 잠깐 밖에 나갔을 때 입었는데 바로 빨긴 좀 애매한 옷들을 올려두고 있고 이거는 나가기 전에 여기랑 여기가 저의 옷장인데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딱 향수를 뿌리고 딱 나가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향수를 덮고 사실 뭐 딱히 마땅히 둘 곳이 없었기도 하고 여기는 저의 옷장이고 정말 아직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 밑에는 바지를 두고
위에는 상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름에 입는 반팔, 뭐 니트류나 뭐 가디건류. 여기도 니트류고 여기는 이제 목도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편 옷장에는 다 이렇게 겨울옷들을 둔 공간입니다. 후드랑 뭐 자켓 이런 거. 오늘 룸투어 영상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는 주방이랑 2층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오늘 만드시고 이 뭐야? 이거 그 이 밑에 있는 이것도 자.